태양빛 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태양광 발전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습니다. 그러나 국토가 좁고 일조량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 지형과 기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만약 원전을 모두 태양광으로 대체하려면 서울 면적 5배의 부지가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양의 빛 에너지로 전력을 만드는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전력은 시간당 465kW로 200가구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하루 중 단 4시간만 발전이 됩니다.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량은 해마다 약 398만 메가와트. 3년 뒤인 2020년까지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이 발전량보다 약 100배 가까이 늘려야 합니다. 여의도 면적의 100배에 달하는 땅이 있어야 태양광 발전 목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풍력 등 다른 친환경 발전소처럼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겁니다. 경북 예천군의 한 마을은 친환경은커녕 되려 환경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산에다가 이걸 태양을 딱 보면 눈이 부시가지고 못 볼 정도로 태양하고 똑같이 그만큼 일이 나고 있습니다. 양봉에 피해도 있고. 경남 의령과 충북 괴산 등지에서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모두들 보상금을 노린 반발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산을 깎아서 해수를 내놓으면 장마철에 가면 이 토사가 흘러내리고 그 동네 경관도 안 좋고 이러니까 동민들이 못하는 하는 거죠. 경제성도 문제입니다. 태양광으로 1kWh의 전기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140원. 원자력과 석탄의 2배가 넘습니다. 여름에 비해서 겨울이 40% 수준밖에 또 입사량이 밖에 안 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저밀도 에너지를 가지고 주력 에너지로 가져가기도 어려워요. 주력이냐 보조발전이냐 태양광 발전의 실체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